아파트 최고상 in your area. 살면서 먹어본 맛집 중에 이 집을 능가하는 집이 좀 어렵겠다. 완벽한 제 스타일. 완벽한. 완벽한 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데요? 핫플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곰탕 준비했습니다. 곰탕의 핫플이요? 곰탕의 핫플이 약간 왜냐하면 웨이팅이 일단 엄청나고요. 예? 젊은 사람들 엄청 많고요. 네. 주말 웨이팅 팀만 여러분들 거짓말 아닙니다. 200팀 이상입니다. 200팀이요? 네? 곰탕집의 연 매출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곰탕집의 연 매출. 정말 정말 잘 돼봐야 뭐 5억에서 10억까지. 10억까지는 서민 가뿐히 좀 많이. 여러분. 40억. 40억? 연. 4억이 아니라 40억이요? 아 근데 여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곰탕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곰탕의 개념을 싹 바꿨다. 이거 잠깐 너무 들어간 것 같아. 아니 진짜 이거 너무 하시는데. 아니 진짜 몸이 들어가나? 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진짜로. 아, 여기가 이제 용리단길인데요. 아마 뭐 요즘에 아주 핫한 곳이죠. 춤췄나 봐. 목도리 칭칭 갖고 나오셨네. 방어 때 당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제가 혹시나 뭐 이렇게 말하는 도중에 뭐 콧물이 나온다던가 눈물이 나온다던가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랄게요. 영하 체감온도 영하 20도 아래입니다. 아우 춥다. 이런 날씨에는 곰탕을 안 먹는 분도 챙겨서 드시지 않을까? 뜨끈뜨끈하니까. 좀 계절을 타는 음식이야. 그러네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번 조사 과제가 핫플이라는 거. 그렇죠, 핫플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뭐 오픈런이라고 봐야겠죠. 맛집들은 막 빨리빨리 들어가려고 일찍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 사람들이 벌써 많은데? 여기 줄 서는 거구나. 어머, 이거 타이밍을 늦었다. 자, 곰탕집 앞이에요, 지금. 웨이팅입니다. 앞이에요? 곰탕집이 저 정도까지 대기하는 걸 본 적이 없죠, 우리가. 아예 없죠. 익숙하지 않아요. 웨이팅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다들 뭐 하면서 기다리시죠? 대략 한 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저기. 아, 이걸 하는 거였구나. 얼마나 편한데. 미리 해놓고 갈 수도 있는 거. 새로 개침하면 이거 앞에 몇 명 남았는지 계속 말 알려주고. 아, 이라 그러는구나. 카카오톡. 아, 대기원 66번입니다. 아, 28. 아, 좀 길다. 들어갔는데도 이만큼 남은 거야? 아, 이게 일반 곰탕인데? 이게 우리가 먹던 거. 사골곰탕. 네. 익숙한 비주얼이죠. 그쵸? 제가 다녀온 곳은 색이 아니야.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곰탕의 비주얼은 전혀 아니죠. 진짜 처음 보는 비주얼이에요. 아, 저는 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제 주변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갔어가지고. 유명한 집이요? 네, 갔어가지고. 유명한 집이요? MZ들의 입맛을 확 잡았습니다. 비주얼부터 색깔 뭐 그냥. 아 근데 확실히 MZ가 많이 있네. 와 애기도 좋아한다. 오 하나 더 달래. 아이 하나 더 달래잖아요. 아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66번 손이 됐을까 유튜브부터. 66번 손이 됐을까 유튜브부터. 어 나 들어갈게요. 먼저 들어가시는 어머니. 네. 어, 어 들어가시네. 들어갑니다. 네, 먼저 들어갈게. 안녕하십니까. 친구로 안내해 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안에 내부가 아 노포가 아니네. 노포 분위기만 낸 거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 집 갔다 오고 나서 제 주변 지인들한테 다 소개했어요. 아 무슨 맛일까? 궁금하네.
이게 너무 춥다가 대기하고 와서 그런지 일단 따뜻하게 아까 추천해 주셨던 곰탕 그리고 그냥 접시 수육이 나요 아니면 수육 전골이 나요? 그럼 전 추천으로 갈게요. 메뉴가 많지는 않네요. 네. 그리고 제가 꼭 먹어야 되는 거 딱 먹었죠. 일단 석박지를 좀 자르고. 아 김치를 굉장히 우리가 예전에 많이 보던 그 통이 주네. 저렇게 많이 주는데 정말 좋아요. 마음대로 꺼내 먹으라는 거. 오 맛있겠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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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잘 익은 거 봐. 아유. 원래 이 석박지가 맛있는 곳이 음식이 맛있잖아요, 그죠? 오? 아, 너무 맛있는데? 이게 눈이 이게 지금 안에서 한번 두 번 돈 거거든. 이거 한 거거든. 아, 너무 맛있는데? 김치 좋아하시는 분들은 공깃밥에다가도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습니다. 석박지 맛있는 데는 인정입니다. 아니, 국밥집에 석박지 맛 없으면 이거 대단한 게 안 되지요. 나왔습니다. 이게 그 곰탕이에요? 네, 맞아요. 어머, 어떡하니. 네. 곰탕은 저희가 털연 방식을 이용해서 안에 밥 들어있고 털연 방식을 이용해서 안에 밥 들어있고요. 네. 여기다 밥 통치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야, 이건 뭐? 이거... 나 이거 땡스타에서 봤어. 이거 요즘에 정말 많이. 진짜 예술. 네. 저 이거 스크랩 해놨는데 가고 싶어요. 저도 안 그래도 애들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저도 진짜 기다렸거든요. 아, 저 반을 본 적 있어. 곱밖에 샷땡이란 거는 봤는데 저게 녹색깔이 막 중실중실 떠 있는데. 저 녹색이 미나리예요. 아. 미나리. 와우! 우와! 생 미나리 아니에요? 생 미나리? 저 생 미나리죠. 오! 국물 먼저. 일단 안 뜨거워서 좋다. 일단. 아. 와. 이게 일단 먹으면서도 굉장히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제가 이런 국물을 되게 좋아해요. 맑은데 깊이 있는 국물. 이야, 예술이네. 국물이 깔끔해요. 기름이 막 둥둥 떠고 막 불편한 그런 곰탕이 아니에요. 맑은데 엄청 깊어요. 이거는 진짜 맛있어 나오는 소리다. 진짜 어이가 없네. 곰탕이 왜 이렇게 맛있어? 미나리 향이 와. 그 미나리를 얇게 썬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나리 잘라 있는 디테일이. 야 여기는 뭐 진짜 보통이 아니네요. 에휴. 사실 우리가 미나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향을 좋아서 먹지만 맞아요. 약간 불호인 사람들은 향 때문에. 약간 그럴 수 있거든요. 맞아, 맞아. 저거는 대만 딱 넣으니까 은은하게 싹 진짜로. 식감은 어때요? 너무 좋죠. 말해 뭐예요? 말해 뭐예요? 아삭한가? 우와 신선한 거 봐. 진짜 미나리 좋아하는 사람도 환장하거든요. 굉장해요. 일일이 다 써시는구나. 그러니까 난 이게 촘촘한 게 참 이게 독특한 거 같아. 와우. 우와. 여러분 우리나라 미나리 어디가 유명합니까? 청도. 청도 미나리. 아~ 이 집의 한 달 미나리 사용량이 몇 킬로? 1,700킬로. 1,700킬로? 이 수육은 글쎄 찍어 먹어야 되지만 저는 원래 잘 안 찍으니까 어우 맛있어. 쌍꺼풀이 진하게 생기네. 그러니까 여기 줄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예.
아, 그냥 계속 웃음이 나네. 진짜 맛있으면 좋거든. 근데 제가 왜 웃냐면 너무 맛있네요. 고기가 너무 맛있는데? 뭐 이렇게 부드럽고. 와, 뭐지? 한지랑 기다릴 보람이 있네. 괜찮죠, 아버님? 어머니 괜찮죠? 와. 부모님이 이런 얘기하면 여기는 진짜 찐이다. 플러스 오죠. 아, 저거 플러스. 플러스 오죠. 가족분들이랑 같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 가마솥 좋다.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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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있네. 우와. 아, 난 너무 좋아. 이거 밥 말아주는 집. 아, 저 밥 너무 먹고 싶다. 빨아리 국물을 그냥 다 빨아들이잖아. 오. 통통해진 거 봐서 얘네들. 와, 저거 진짜 야,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요. 예, 네, 고맙습니다. 와. 와, 여기도 미네랄 있네. 오! 아. 아, 좋아요. 전골 좋다. 아이고! 이날 씨, 미쳤다. 오. 야, 안에 내용물들이 술 깨기 위한 것들이밖에 없네. 콩나물이랑 뭐 미나리랑. 왜 같이 나누는 거죠. 대한민국 하면 정 아니겠습니까? 또 같이 또 기다렸던 저는 어떻게 다른 거. 아유, 아니 같이 먹으면 좋죠. 이 국물은 아마 똑같은 국물이겠죠? 아, 나도 저 국물이 궁금해. 아, 나 이게 너무 맑아서 좋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야채, 고기 맛게 다 각자가 나는 게 좋거든요. 밸런스 좋게. 막 양념으로 되게 막 이렇게 진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 이 집은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네요, 진짜. 그러니까 미나리 곰탕 국물이랑 느낌이 아예 달라요. 어,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입까지 다 쓰네. 다 써요. 그러면 좀 더 향이 많이 나겠네요, 그죠? 이게 더 진하겠지. 그 고기 육즙이 배인 걸 또 같이 먹는 거잖아요. 끓여가지고. 와, 식을 일이 없는. 이거 기름을 다 제거하셨냐고. 이것도 안 찍어서 한번. 미나리 깨끗하고 신선하고 수육 고기 너무 부드럽고 맛있고 의미 없이 흐물한 게 아니고 진짜 질 좋은. 네, 너무 맛있고. 고춧가루가 살짝 있네. 고추 씨만 넣었나 봐. 어, 약간 칼칼한 거. 어, 엄청 행복한데, 진짜? 아, 빨리 막 소개해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살면서 먹어본 맛집 중에 요 집을 능가하는 집이 좀 어렵겠다. 완벽한 제 스타일. 완벽한. 완벽한 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데요? 이 집이 좀 슴슴한 거 베이스로 음식의 맛, 향 그대로를 다 느낄 수 있어요. 잠깐만. 슴슴하다. 아니, 그게 아니고. 슴슴하다. 그게 아니고. 슴슴하다가 직설적으면 싱겁다. 아니, 아니. 싱겁이 아니고. 슴슴하다. 그러니까 이게 슴슴한데 깊이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이따가 드셔보시고 저한테 사과하세요, 진짜. 아, 알겠습니다. 진짜 맛있으면 사과할게요. 사과해요. 맛있으면 사과하겠습니다. 사과하세요, 진짜.